컴컴한 쪽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얼굴을 잘 안 보는 상태에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아주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멋진 연극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연극이든 다 어려운 것이고 연기하는 것이 힘든 것인 것은 다 압니다만은 이방인처럼 너무나 유명한 작품을, 그것도 소설인데 그 부피가 짧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할 정도로 부피가 작은 유명한 소설인데 그런 작품을 헐어내 가지고 파스도 고쳐 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서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많은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참 벌써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색도 근사했고 연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무대에서 그 장면 전환 그런 것들이 정말 빠르고 지루한 시간이 잠시도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방이라는 소설은 유명한 정도가 아니죠. 아마 성서 다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로는 어린 왕자일 겁니다. 어린 왕자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꽤 얄팍한 책이 이렇게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까지 외국에 번역된 거 말고 불어로 프랑스 본토에서 팔린 이방인만 해도 제가 갈리마르 출판사에 한 3년 전쯤에 현재 얼마쯤 팔렸냐 그랬더니 한 65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단문 한 권이. 그럴 정도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주 유명해진 소설이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전쟁이 휴전에 접어들던 1953년 바로 지나서 54년인가에 제가 바로 처음 그 강의를 들었던 저희 은사이신 이주영 선생님께서 처음 번역을 내놓은 게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입니다. 정말 아주 사사로운 얘기 같습니다만 참 우연찮게도 이방인은 저하고 거의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1942년 6월 첫 주에 서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설이니까 제 나이와 같아서 뭐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얘기 공개했지만 꼭 75년 됐습니다. 75년 전에 처음 나온 소설이 지금도 전혀 구닥다리 소설이 아니고 아주 의문점이 남고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재밌어 보이면서도 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이상한 소설입니다. 아마도 바로 그런 수수께끼 같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건 모든 문학작, 진정한 문학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여전히 새로운 해석이 남아있는 또 논쟁거리가 남아있는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이방인은 전체적으로 앞뒤 1부, 2부로 나눠졌죠. 1부, 2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는 멸소란 인물이 가지고 살았던 아주 개방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사형,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뭐 약간 고독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별볼일 없는 인간이긴 하지만 사장이 파리에 지사를 내드리니까 거기로 가라 누구든지 갈 것 같은데 아, 나 거기 갈 필요 없다 지금 현재가 만족이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유롭던 인간이 어느 날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걸 계기로 해서 갇혀진 몸이 됩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세계가 제1부라면 제2부는 갇혀진 세계입니다. 그 이 두 개가 마치 거울처럼 딱 폐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살인사건은 소설의 정중앙에서 일어나고 그 두 개가 마주치는 아주 심플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세계와 갇혀진 세계의 두 양면을 서로 거울처럼 맞세우는 그런 장.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하죠. 소설을 안 읽은 사람도 더러 우스개처럼 세상에 살인사건을 저지르는데 왜 죽였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굳이 따지자면 태양 때문에 죽였다. 세상에 미친놈 아니냐. 그 도대체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뭐 이렇게 그 유명하냐. 아니, 아마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까미는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압수인데 불어로 압수인데 부조리라고 했습니다. 부조리는 조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혹은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는 것을 부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조리가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주 부조리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알베르 까미 하면 부조리 이런 말이다. 이방인 못지않게 유명한 말이 부조리였습니다. 그 부조리란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독서계에 흥행했었는데 7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그 부조리란 말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70년대 이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조금 먹고 살기 쉬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참 전 세계 최빈국에 속할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수출 덕분에 오늘날에 이런 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돈이 생기면 그걸 돈을 좀 설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게 관리든 장사꾼이든 친구든 뭐든. 그래서 그런 그 돈, 부와 관련되어서 사회적으로 그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른 걸 그걸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부조리 일어난 것도 별로 물론 그때도 부조리 있었겠죠. 사실 부조리는.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금슨 가난뱅이 세계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더 다급했으니까 그때의 그 형용사학적인 의미의 부조리란 말이 알베르 까미가 더불어 유명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뜻이 달라졌는데 그 부조리가 뭐냐. 저는 뭐 이런 자리에서 너무 딱딱하게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은 그 소설가가 처음에 될 소설가가 무슨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걸 쓰면 잘 팔 거다, 여러 걸 쓰면 유명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 나에게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 진정한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질문할 것이며 그거에 어떤 답을 할 것인가 이런 삶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에 굉장히 그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바로 글 쓰는 방식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설입니다. 얘기, 지어낸 얘기죠. 또 하나는 연극입니다. 오늘 이 봤듯이. 연극은 다이아로그죠. 대화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물론 혼자는 그 모노로그도 있겠지만 다이아로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마주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개의 세계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대답하는 그런 세계가 연극이죠. 그 연극. 그 끝에는 소위 철학적인 반성 이런 세 가지 장르로 같은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답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1960년에 교통사고, 자동차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그쳤지만 이 사람의 생애에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진전되는 과정을 세 가지 사이클로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첫째 번 사이클이 바로 소설과 희곡, 그 다음에 에세이. 이걸 뭉뚱그려서 첫째 번 사이클을 부조리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반항의 세계라고 했고, 세 번째 사이클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 소위 균형의 세계라든지, 혹은 뭐 금지의 세계라든지, 혹은 증거의 세계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이 바로 부조리의 세계예요. 그럼 부조리의 세계가 뭐냐? 뭐
좀 시간을 간단히 얘기하면서 한다면 부절영상 죽음 앞에 맞닥뜨린 인간이 느끼는 것이 부절입니다. 죽음 앞에 맞닥뜨린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죠. 반드시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지만 나도 그렇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는 건 논리적으로는 알지만 저 그때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죽는 건 대개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아버지 혹은 노인네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따 죽겠지. 그 다음에 또 전쟁에 나와 죽는 다시 말해서 나만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야 살지 그 맨날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바로 그런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 그게 언제입니까? 병 혹은 교통사고 뭐 전쟁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히 몸을 많이 쓰는 걸 했던 사람이에요. 체력도지만 몸을 많이 쓰는 것 첫째는 축구선수예요. 축구 골키퍼예요. 근데 운동선수처럼 건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극이니까 몸을 움직여서 연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기자를 했으니까 막 돌아다녔죠. 이 대개가 다 머리를 쓰면서도 동시에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17살에 시합이 끝나고 나서 땀을 흘리면서 찬바람을 쐬서 폐렴을 했어요. 당시 폐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 안 고치는 병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폐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뒤에 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 병에 시달린 사람인데 그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과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충격이 오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젊은 사람. 그래서 그 죽음과 맞닥뜨린 사람 앞에 생긴 문제가 부절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게는 되겠지만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 있는데 전화 왔다. 야, 뭐 네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니 어머니가 왜?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내일 하던 어머니가 아니고 보통 때 무슨 사고로 죽었다라면 그건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죽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상황을 부절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은 다 죽는다. 반드시 저 끝에 가서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던져지는 문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바로 우리의 주어진 조건이 저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정대면 해본 사람이 제기한 문제가 부조입니다. 그 부조의 문제를 제일 먼저 소설로 한번 써본 것이 이방이에요. 그 다음에 극장으로 해본 것이 오해라는 작품이 있고 갈리굴라라는 작품, 갈리굴라는 로마 황제인 갈리굴라예요. 그런데 이거 좀 아까 보셨지만 이 감옥에 갇혀있는 멸소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고 지낼까 하루가 넘길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밑에 뭐 옛날 신문지 한 장 있었는데 그걸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체코슬로바키아 어디서 어떤 사람이 집을 따라서 멀리 있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하고 누나, 저 여동생이 여행숙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알아볼까? 어쩔까? 오랜만에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돌아와 자기 부인하고 같이 다른 여관에 묵으면서 한번 와가지고 이 집에 슬쩍이 나를 알아볼지 보려고 장난치려고 신문화 맡기고 그냥 돈이 많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사람처럼 그랬는데 이 부녀는 영업도 잘 안 되고 정말 일확천금에서 정말 이 어두운 그 체코슬로바키아 그런 북유럽에 사는 이 남쪽에 햇빛이 잘 비치는 행복한 지중해 쪽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돈이 생기면서 이 사람을 죽여요. 죽이고 돈을 뺏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권을 봤더니 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게 오해에 있어요. 그게 오해 말 나온다고.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살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여기 숨어 있어요. 이방인 속에. 똑같은 문제, 부조리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체를 반성하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논리적으로 따져놓은 것이 바로 시지프 신화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맞물려서 부조리의 사이클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 소설이 이방이다. 이방인은 1642년에 처음 서점에 깔렸다고 하면 당장 쓴 건 아니죠. 1936년, 이 사람 1913년생이니까 23살 때 첫 소설을 한번 써봤어요. 그게 행복한 죽음이라는 소설이에요. 거기 제목부터 죽음이란 말이 들어있죠. 행복이란 말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소설을 써놓고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뭔가 덜 돼먹었어. 도저히 발표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건 죽는 날까지 서랍 속에 넣어놓고는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써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1940년 3월달에서 4월달 두 달 동안에 급히 쓴 소설이 이방계.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 프랑스령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그 스페인계예요. 카트린 산테스라는 여자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장학금 얻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간 것까지 죽었는데 이제 폐렴에 걸려서 대학교 수학 시험에 파스하려고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신체 검사에 떨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됐는데 신문 기자를 하면서 당시 총독부죠. 우리 얘기하면 일본 총독부처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총독부에서 거기에는 그 소위 원주민이었던 아랍인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베르베르 쪽도 있고 뭐 카빌들 그다음에 중동성분도 아랍인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 하여튼 원주민이라고 일단 장정적으로 치면은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평등하게 안 돼요. 대기분양 우선식이죠. 그래서 그걸 고발하는 그 기사를 썼다가 총독부에 밑보여가지고 거의 이 사람 취직시키지 마라. 그런 하는 수 없이 알제리를 떠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1939년이에요. 39년, 여러분 다 39년 가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그 무렵에 할 수 없이 자기 신문사 일을 하던 프랑스 친구가 파리에 오면 내가 일자리 알아보겠다. 그래서 파리로 옮겨온 거예요. 파리로 와가지고 혼자 단신 건너와서 그때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전에 했던 여자 2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거기 와서 간신히 그것도 기자도 아니고 저 편집부에 그 뭐야 조판 일을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직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게 파리 수월이라는 큰 신문이긴 하지만 아직 좀 옐로우 페이퍼 비슷한 그런 신문이에요. 거기에 기자로 일하면서 지금도 파리 생제르맹 대표가 한 마디슨 영어로 매디슨인데 마디슨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지금은 좀 비싼 호텔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싸구려요. 거기에 방을 얻어가지고 두 달 동안 그 비싼 데가 소설이 이방이 돼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무렵 40년에 이 사람 나이는 13년이니까 27살이에요. 27살에 쓴 이 소설이 지금까지 지금 연극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람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쓴 소설의 내용이 조금 아까 내가 부조리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삶과 죽음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 이 걸쳐져 있는 얼마 안 되는 70년 길어봐야 100년쯤 되는 이 세계의 얘기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얼마.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 다 공통된 것은 태어나서 죽는 이 시간이라는 저 끝에 죽음이라는 건 확실해요.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다. 그래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지프 신화의 맨 첫 장면이 삶이란 것은 과연 인생이란 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우선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4차원은 나중 문제다. 우선 첫째 문제 우리의 삶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답해야 돼. 이게 젊은이다운 아주 치열한 질문이죠. 거기에 답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다. 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그 소설이 재미있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가장
입체적인 방법으로 그려보이는 소설이에요. 철학자들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 소설가는 어려운 것이 그 속에 숨어서 빌빌빌 돌게 거기에 논리적인 얘기만인 것에 비논리적인지 논리적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과 비슷한 알 듯도 못한 그런 모습이 엉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삶이죠. 그런데 거기에 적어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이야말로 정말 아는 게 속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특히 지금 해골머리에 있고 이런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 그런데 그냥 평화시에 산다 하더라도 삶이란 건 정말 우리 구조에 알 것도 없고 모르고 그런데 그나마 삶의 흉내낸 소설은 그나마 알 법해요. 왜? 까미 자신이 한 말이에요.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몰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태어났을 때 나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장면을 나는 본 일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그리고 죽는 장면도 알 수 없어. 그때 나는 기억이 없었으니까. 그 사이에 깨어있는 순간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소설은 시작이고 끝이 있어. 이게 단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의 삶이 막 더해서 정신없는 이런 세계를 그나마 비유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내보는 다시 말해서 삶에다가 그러니까 마치 강 어디서 흘러오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수원지도 알 수 없고 흘러가는 바다도 알 수 없는 이런 처음과 끝이 흐릿한 여기다가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했어요. 언어니까. 그래서 형식을 부여하면서 그 형식이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 예술 작품이에요. 모든 예술 작품 다 형식이 있어요. 우리 삶의 형식이 없는데 그 삶에 그나마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단순히 그냥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방은 아주 고전적인 형식을 갖췄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있질 않아요.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처음에 엄마가 죽었어요. 아까 첫 시작했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혹시 어딘지도 모르겠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양로원으로부터 전부 환장을 받았다. 뭐 친사하면 장례식 내일 장례식 그 다음에 좋은 삶과 좋은 표현 전보니까 짧은 지금 뭐 카톡 쓰면 길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전보가 요금 비싸니까 짧아지잖아. 전보 문체로 짧게 가장 간략한 요점만을 말하고 그 세 마디죠. 그 세 마디 전보를 딱 바꾸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말도 안 되죠. 엄마가 죽었는데 뭐 이렇게 간단한 요식 행위로 뭐가 왔을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다. 이 소설 속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해 못하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 죽은다는 거죠. 그런데 소설을 잘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은 시작에 죽음이 있어요. 엄마가 죽었죠. 맨 끝에 자기가 서양 속에서 내가 죽는 날, 내가 오죽하라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길 바라는 게 마지막 말이죠. 거기에 나의 사형선고가 있어요. 맨 가운데 살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가운데와 끝에 세 가지 죽음이 놓여있는 아주 대칭된 작품이 이방지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소설 속에서 이번 연극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죽음은 살인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있는 거. 왜? 바깥에는 엄마가 소설 바깥에 죽어서 전보로 온 거야. 소식이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면 이방인은 아직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뿐이지 집행은 안 됐어요. 내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 죽기 바란다 그러는데 그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죽음은 소설 바깥에 있고 소설 가운데 실제 죽음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죽음, 그것도 종류가 다 달라요. 하나는 자연사예요. 어머니의 죽음이죠. 사형 늙어 죽은 거예요. 여기는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남의 목숨을 빼앗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라는 것이 작심하고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재판에서 사형이에요. 지난 얘기로 말씀드리면 알렉강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전 세계 역사에서 사형 폐지론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 지성과 단두라는 책이 바로 사형 폐지론에 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론을 그래요. 물론 남을 해한 사람은 거기에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소위 성서에 나오는 징벌법이죠. 그렇지만 인간에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것도 흥분해서 죄를 지은 사람보다 흥분해서 막 치정관계나 이런 것에 정신없으니까 막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있지만 또록또록한 정신으로 더욱이 고등고시까지 파스해서 계급을 다 올라서 월급 잘 받고 와서 법의 이름으로 남의 목숨을 소위 정지시키는 폐지시키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신징역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지만 남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신이 아닌 우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이 소설 속에 세 가지 죽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연사와 그 다음에 사형선고와 살인. 인간은 살인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전 더 적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오늘 연구에서 말씀한 가장, 여러분 봤죠? 배우가, 이방인 역을 맡은 배우가 가장 목소리에 톤도 높이고 가장 많은 대사를 막 쏟아내는 장면을 맨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오늘날 알베르 까메는 배우였기 때문에 새끼기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좋고 이 발성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방인을 전부 낭독한 CD가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날 소위 제1부 6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형선고 받기 직전 신부가 와서 했을 때 신부에게 막 달려드는 장면 거기에 목소리 톤이 가장 높아져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살인 장면과 마지막에 소위 죽음을 맞닥뜨린 인간이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껴보는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만 보면 이상한 것이 오늘 이 연극에서 내가 가장 놀라운 그 각색이라고 생각한 것은 살인 장면에서 물론 여기서 살인 장면을 구현하는 건 물론 어렵겠지만 아랍인이 안 보여요. 거기 소설 속에는 아랍인이 반드시 피리를 물고 그 뭐야 어두운 컴컴한 바위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피리를 물고 나중에 칼을 이렇게 겨누니까 칼이 번쩍하는 바람에 권총을 쏘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정당방위니 뭐니 이런 해석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랍인이 없어요. 과연 이 소설 속에 아랍인이 있지만 다른 소설 속에 여러 사람들이 이름도 있지만 아랍인은 가장 중요한 피해자인데 더 불구하고 아랍인은 이름도 그냥 아랍인이란 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도 아랍인 측, 즉 피해자 측 그 친구 같이 있었던 그 사람도 안 오고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까 왜 저 레몽한테 쫓겨난 그 여자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인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석에도 아랍인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선 까밀 쪽의 해석으로 보면 또 까밀 없은 자기 해석을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쓴 글의 정황으로 봐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맨 마지막 소위 사형을 당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음을 앞뒀을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그처럼 절박한 질문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여유만만해서 젊은이들처럼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산다는 것만 물론 근사하게 생각하고 저 끝에 오는 쪽은 뒤로 질문을 밀어놓죠. 그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질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죽음에서 혹시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까면은 마테마틱상 라운드라고 했어요. 피 흘리는 수학이라고 했어요. 여지가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단두대라는 게 단칼에 사용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그런 칼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간이야말로 삶에 대해서 가장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삶에 대한 반성을 하는 사람. 그 인물이
내놓는 그 반성의 말로 우리가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래서 바로 그와 같은 질문 속에 놓여있는 것이 이방인. 그런데 그럼 왜 이방인일까? 왜 이방인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목을 하자. 제가 내가 번역한 번역을 벌써 한 너댓 번 했는데, 같은 번역을 고치고 했는데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제목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건 사실 내가 붙인 게 아니라 옛날에 저희 은사였던 이병수 선생님이 붙인 이방인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먼저 번역하는데 이방인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 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다른 방,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의 네트랑스예요. 오늘날 같은 이게 번역이 정확한 뭐냐면 소설이 아니었다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혹은 국외자.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첫 번역이 스트레인저라고, 더 스트레인저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두 번째 번역이 나타났어요. 그전엔 다른 번역이 두 번째 있었던 것도 예전에 있었던 스트레인저인데 이번에는 The Outsider라고 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 국외자. 이게 다시 말,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여행자 같은 사람이에요. 여행자가 가지고 특징은 우선 그 나라 말을 몰라, 풍습을 몰라.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도 잘 시킬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음식이 나올지 잘 몰라. 이젠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사진도 있고 그래서 예비식이 있어. 그렇죠. 옛날에는 외국 간다는 건 정말 쩔쩔매는 상태예요. 말도 안 통. 그런 사람이 당하는 입장이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사실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야. 보통 똑똑한 사람은 죽였다더라도 나 자신이 이래서 죽였다 하셔도 뭐든지 좀 빠져나갈 거고 죄를 취해서는 경감할 수 없는 거야. 변호사 말대로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왜 안 흘리냐. 아 그날 그래도 후회하는 말은 심정이 있었잖아. 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러는 거야. 마치 남의 일처럼 자기 삶의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걸 가미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에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사형을 받는다 이런 얘기다. 농담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후의 순간까지도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도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자제하는 사람이에요. 즉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쇼를 하지 않는 이상 엄마가 돌아가시면 특히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눈물 안 납니다. 그 다음 날 눈물 나는 것은 미리 많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울지 아니면 많이 울어서 나한테 재산 유산이 많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너무 기가 막힌 일에서 뽀송뽀송 안 울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야 장례식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처리하지?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지? 이런 생각도 먼저 떠오르는 게 인간이에요. 오직 연속극에서만 땀을 치고 울어요. 우리나라 연극성은 왜 이렇게 많이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슬픔이 진정으로 오는 것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면 몇 년 후에 혹은 할머니가 죽은 뒤에 몇 년 후에 할머니와 같이 갔던 호텔에서 구두끈을 매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슬픔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휴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방 땅을 치고 울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통념상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울지도 않아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이 사람이 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정직한 사람은 자기 감정의 모든 것까지도 마지막까지 쇼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는 우리의 삶을 좀 삶을 윤색하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부 다 연기를 하고 삽니다. 이걸 소위 일상생활의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든지 저거는 그러니까 그 입사시험 볼 때는 좋은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안에 평소에 점잖게 짝이 없는 사람처럼 항상 똑똑해 뜬 사람처럼 보이죠. 그 쇼 중인데 쇼 중에서 가장 심각한 쇼가 재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법관들은 그것도 청소에 절대로 안 되는 시커먼 이상한 옷을 입죠. 뻘로 모자 쓰고. 그리고 약간 높은 데 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격은 리추얼. 우리 사회적 연극 중에서 가장 심각한 연극이 하나는 장례식이고 하나는 법정입니다. 그 두 개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방인 이 멸소만이 이 게임을 모르는 거야. 게임의 규칙을. 그래서 거기에 대답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여기 규칙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죄가 경감되거나 징역을 덜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끝까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자기의 불리한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가 이 인물을 죽인 얘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얘기를 소설이라고 여러 각도에서 읽을 수 있죠. 지금 내가 얘기한 무슨 형이상학적 부조리로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미 일제강점기를 거쳐온다기 때문에 상황이 있어요. 식민지에 사는 사람이 거기 왜 하필이면 아랍인이 당하냐 이거예요. 살인사건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리고 백인이 죽였다. 그러니까 아랍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일본 사람이 바닷가에서 조선 사람을 죽인 사건을 괜히 그러면 우리는 이 소설이 어떻게 읽겠어요? 이렇게 부조리 얘기만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일본 전원들이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이 그랬다면 이제 강점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이다. 세계적인 작품이라도 우리는 기분 나쁠 거예요. 한국 사람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 죽냐. 그리고 그 거기에 또 정부 그 투쟁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 사람은 또 그게 위안부다 생각했어요. 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오늘날 아랍 쪽에 있는 해설자들은 이건 정치극이다. 왜 하필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사람을 백인이 죽이냐. 뭐 그런 해석이 없었는데 여기에 까미가 감춰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사건 기록을 보면 1936년 그 무렵 그리고 알베르 까미는 기자 때 법정 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정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인이 인유연하고 흑인을 하나 죽죠. 원주민 아랍인 하나 죽였다고 해서 사형 선고가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베르 까미에게는 작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한다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정의의 사람들에서 소위 1905년 러시아에서 소위 짜르 혹은 그 독재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테러 조직단을 조직해서 거기 있는 대공을 쏴서 죽입니다. 그 사건은 소위 반항심 쪽에 촛불인데 거기서도 그 사건을 일으키는 시인인 카네이에프는 나중에 사용됩니다. 왜냐면 네가 뉘우친다 그러면 너 어느 정도 경검하도록 내가 얘기해 주면 너 자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죽여야 돼. 안 죽은 의사 비슷해요. 그래서 까미의 소설에서는 혹은 작품에서는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설을 해보면 살인 사건의 장면이 있죠. 그 이 소설은 약 18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원서가. 근데 그 한 90페이지 정도에 일어나는 마지막 살인 사건이라는 거기에 한 3페이지 정도에 가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는 소위 은유, 메타포 앞에는 그냥 사실대로 뭐 나는 뭐 이거 오늘 엄마가 죽었다, 전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뿐인데 거기 가면 막 태양이 내리쬐이고 뭐냐 태양이 나를 짓누르고 하고 그 짓누르면 불비가 내리고 이런 불길이라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는 환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현실을 비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살인사건의 장면을 자세히 보면 마치 운명처럼 히라피우처럼 알베르 까미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히라피우인데 소위 인간에게 운명이 다가오는 과정 이건 용서다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보면 처음에 그 바닷가에 세 번 갑니다. 첫날 어머니 장례식을 치고 들어와서 뭐 할까 그러다가 바닷가 가서 수영하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어머니 장례식을 치고 놈이 바닷가에서 왜 수영하나 집에서 근신하는 것이지. 이런데 이 사람은 보통 자연이니까 아무 할 것도 엄마도 없고 그래서 바닷가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본다면 불어의 멜, 어머니는 메라, M-E-R-E, 멜. 바다가 M-E-R-E, 소리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육체
육체를 가진 어머니의 상징적인 우주적인 어머니는 받아줘. 태양이 아버지. 그건 누군지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아프로디테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맨 처음에 물 속에서 생명이 되었죠. 그와 같이 그 처음에 어머니를 잃은 자가 그 허전함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적으로 느껴서 되돌아 찾아본 거예요. 근데 갔더니 바다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전에 같은 사무실을 일하던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일하는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뭡니까? 마리아가 엄마예요. 예수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엄마를 찾아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얘기예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바닷가에 그래서 처음에 한번 갔다가 두 번째 이제 마리아하고 또 한번 갔어요. 세 번째 일요일을 해서 네 명이 같이 초대를 했는데 바닷가에 세 번 가요. 세 번. 근데 바닷가에 나와서 처음에 다 같이 나가서 수영 이제 바닷가에 나가죠. 나가서 쓱 하면 갈 때는 초대한 맞송, 그 다음에 레몽 옆에 사람들 편지 써달라는 레몽, 그 다음에 여기서 세 사람이 같이 바닷가에 나가죠. 그러다가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저기 아랍 그 여자의 오빠하고 그 친구들이 저를 다 와서 바닷가에서 해변이 결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가 완전 12시 무렵이에요. 12시는 남중으로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밤과 낮이 가운데 확하게. 이게 소위 히라핀의 가장 균형 시간입니다. 이 균형에서 어긋나면 문제예요. 그리고 손을 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난 두 번째 거 갔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레몽이 칼로 상대방 칼을 여기 비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뭐 바로 나가죠. 발창고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못 참아서 레몽하고 같이 바닷가에 두 번째 또 나가요. 그때 권총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그때 뭐라냐면 아랍인들의 훈련을 받은 아메리카는 아랍인들에서 가장 위대하게 보는 것은 비겁하게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저 칼을 빼주다 하는데 네가 왜 권총이냐. 그건 사려답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말려요. 그래서 그걸 말리기 위해서 권총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집에 더 나오는데 여자들이 막 울고 그래서 나름 덥고 그래서 들어가면 또 여자들 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또 설명해야 돼. 그게 귀찮아서 혼자 바닷가를 여기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아까 첫 번째 결투가 일어났던 바닷가 우주의 육지와 바다가는 거기서 여자가 남자가 그 쓰러졌을 때 그 레몬 쓰러졌을 때 마치 얼굴을 물속에 묻은 바로 그 경계선이었어요. 이번에는 이 안쪽으로 너무 덥고 그래서 저쪽에 샘이 있어서 물이 줄줄줄라고 해서 그쪽으로 너무 더워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샘이 뭡니까? 그게 원천이에요. 모든 물은 샘에서 시작해서 그게 강으로 가고 그게 나중에 바다가 되죠. 그게 다시 올라가서 다시 샘으로. 그게 원천이라는 것이 소스예요. 그게 샘이에요. 그 원천이 뭡니까? 엄마죠. 그래서 해가 너무 짓눌려서 아버지가 너무 짓눌려서 할 수 없어서 피해서 간 것이 물 흐르는 어머니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 가서 거기가 시원할 것 같아서 물도 흐르고 거기에 그늘이 있고 거기 갔더니 아까 그 아랍 우사기 하나가 거기에 딱 지켜보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유족한 파일소와 얘기하는 칼, 권총, 피 이런 거 다 남성적입니다. 어머니 샘 이건 여자예요.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는데 앞에 피를 불고 있다가 나중에 칼을 빼든다 이게 뭡니까? 정신분석의 소위 삼각형. 세상에 누구든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내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게 소위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기본 도형 아닙니까? 그 기본 도형이 보여지는 장면이 살인사건이 어머니 쪽으로 가는데 어머니를 접근하지 못하게 칼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버지의 화신인 태양의 영역을 받은 칼을 든 아버지의 화신인 이 아랍이에요. 근데 언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칼을 쫙 빼들었는데 그게 번쩍했어요. 번쩍해서 그게 내 눈을 쑤시더라요. 이거는 비현실적입니다. 사실상 그 리얼리스트 소설로 보면 말도 안 되죠. 그게 무슨 뭐 칼에 번쩍한다고 눈을 쑤시는 걸 그 불비가 내리고 뭐 여기에 고여있던 눈썹에 고여있던 이 저 땀이 막
이 문서를 왜 있습니까? 일로 그러지 말라고 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불러야죠, 보통. 눈은 잘 안 들어가. 근데 이렇게 해서 불면서 창박을 내렸기 때문에 아주 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징적으로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가날 때 아버지가 칼을 넣으니까 이게 살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기자가 그러죠. 당신 사건이 요즘 사건이 통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아버지를 죽인 파리시드, 아버지를 죽인 사건에서 그걸 취재를 하다가 당신 것도 겸해서 취재를 하다. 이게 완전 쇼로 오는, 쇼하는 거를 남의 생명이라는 이런 문제를.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건이 중요해. 그걸 취재하는 게 중요해.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눈이죠. 그런데 거기에 과연 법정에서도 그렇죠. 이 사람은 내일 모레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다루게 되지만 그보다도 더하게 어머니를 죽이는 심정으로 사료를 다 이루죠. 그래서 암시적인 얘기가 과연 아까 내가 했던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삼각편에 관한 암시가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모든 소설 속에서는 불완전하지만 과거에 그 우리가 히라피국 속에 등장하던 오디푸스 사건도 보이고 또 태양이라는 저기 아버지, 우주적인 아버지가 있고 바다라는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서의 창세기에 뭐가 납니까? 처음에 혼돈의 세계 속에서 불로 가려져 있고 코스모스,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세계는 가르는 겁니다. 이게 분석의 세계예요. 둘로 갈았더니 하나는 아랫머리와 하나는 위로를 창공이라 했고 이걸 대양이라 했는데 대양을 다시 이쪽으로 갈라서 하나를 무치, 육지라 했고 저쪽을 바다라 봤죠. 이게 창세기의 소위 이분법이에요. 그 이분법의 세계, 원초적인 세계가 바닷가예요. 태양이 자결하는 곳에서 바로 그 금을 이쪽으로 균형을 위반해서 넘어들었더니 사건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데 좀 내가 두서없이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멸소죠. 멸소는 원래 좀 아까 얘기했던 1936년에 썼다가 미발표하고 죽은 뒤에 발표된 행복한 죽음에 나오는 주인공은 불어로 멜소예요. 멜은 바다고 소는 오솔린 이어하는 태양이에요. 바다와 태양을 합쳐놓은 이름이 멜소예요. 너무나 조작된 이름이라는 게 마음에 들면서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누가 뜻을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어느 날 이방인이 쓰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알제리 촌에서 왔으니까 비싼 포도주를 잘 못 마셨어.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에서 좋은 포도주, 백포도주가 나왔는데 포도주를 봤더니 포도주 이름이 멸소야. 그래서 아 이거다. 즉 왜 이거냐. 실제로 멸소란 마을이 있어요. 소위 불란서 중부의 버건디, 부르고뉴 지방에 비종에서 한 10km 떨어진 실제로 가봤는데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소위 이름이 멸소예요. 그래서 멸소는 특히 백포도주가 유명한 것이죠. 물론 붉은 포도주도 유명하죠. 비싸요. 아주 고급 포도주예요. 그 멸소라는 포도주가 있으면 그 지명이 있을 거다. 지명이 있으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건 익숙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이름이야. 누군가 멸소라는 사람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멸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멸소의 멸, 주명, 주명, 멸소, 무리로 죽는다는 동사의 3인칭 1인칭부터 3인칭 변화가 멸해요. 죽는다. 그러니까 앞에 멸소, 바다와 태양이 합쳐서 그게 불만해서 잘 됐다 해서 고친 이름이 멸소. 태양 때문에 죽는다는 이름이 그 자기 이름 속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이 우주적인 대사건이 일어난 소설이다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소위 식민지 시대의 알제리와 프랑스 백인 사이에 식민지 문제를 제기하는 소설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죽음이라는 세계의 형식이 마주쳐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서 별의별 해석이 다 많고 그렇다는 해석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바로 정답이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연구를 보면 또 재미있어지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방울을 별과 짤막한 180도의 소설 속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방인은 아직도 낡아 버리지 않는 위대한 고전으로 우리들에게 늘 호소를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더 이상 질문이 있거나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몇 분의 질문을 한번 제가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귀가 젖잖아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마지막에 보면요. 예.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매번 한 번에 총을 쏘고 잠깐 텀을 뒀다가 네 번의 총을 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그 총소리가 어떤 내 마음에 또 불행을 두고 있는 네 번의 노크 소리라고 얘기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4라는 숫자가 딱히 의미한 게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건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소설 속에 그대로 있어요. 처음에 세 번이고 마지막 한 번을 더 쏘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그건 뭐, 특별히 모르겠어요. 그건 거의 일종의 확인을 사살을 하는 셈인데, 그게 끊임없이 법정에서 묻죠. 너 왜 이미 죽어 있는 사람한테 총을 왜 쏘냐? 왜 확인 사살을 해? 그러니까 너 의도적으로 하잖아. 그럼 모르겠다 이거야. 그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왜 그런 장면을 거기다 도입시켰을까?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에 세 발이고 나머지 한 발 더 쏘고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그 우스꽝스러운 재석이 있었냐면 이게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뭐 네 발의 총소리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운명 있죠? 빠빠빠빠 그러죠. 그래서 세 발하고 내가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이 기억하는 데 도움돼요. 세 번 쏘고 나중에 한 발 더 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는 왜 그렇게 여러 번 쏘는지 나중에 확인 사설을 네 번씩 해 주면 그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원래 소설이 세 번도 한 번일 거예요. 근데 확인 사설을 각색하신 분은 더 확실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할 것은 사실은 그 총을 두 번 썼냐 세 번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죽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어? 네 번 써도 죽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그 특히 보내준 시대에 많이 봤어요. 나중에 다 무죄로 밝혀진 사건 떨 때 법정에 그 검사한테 걸려 들어가면 검사가 일단 도표를 그리죠. 매일에 주보자가 있고 그 조직책이 있고 자금책이 있고 이 도표 인생이 그렇게 도표처럼 살진 않아요. 어느 날 우연히 모였다가 야 그렇게 화났는데 그거 가만 있지 말자. 그래서 야 너 그 돈이지 나도 돈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 저 모아갖고 가만 터뜨리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떤 놈은 부진지 빠지고 뭐 이거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듣더라면 그게 논리적으로 끼어가셔야 되니까 도표를 탁 그리고 거기에 또 맞추면서 그 똑똑한 고등고시 파산 사람이 전부 다 앞뒤를 맞춰서 쫙 설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사실은 뭐 그때 어머니 관을 왜 안 열어봤냐. 안 열어볼 수도 있죠. 꼭 열어봐야 됩니까 그거? 그런데 저 놈은 꿀리는 게 있으면 열어봐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지적도 안 되니까. 그러나 이미 모선 파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긴 하니까 그 물주물하면서 안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그거 안 본 거 봐라. 어머니를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너 왜 담배 피우라고 하니까 담배까지 보내고 그랬냐. 그 다음 어머니 시신 옆에서 또 커피를 마시네. 그냥 그냥 지나갔지만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냥 커피를 마신 거는 그건 덜한데 우유를 타면 안 돼. 이게 식사야. 시신 옆에서 식사를 한다 이거야. 모든 것이 검사에게는 전부 이유예요. 논리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자유인인 우리들은 사실은 그날 그때 내가 왜 글로 갔지? 몰라요.
그냥 그러고 가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를 배신했거라면 그 모든 행동의 전부가 혼자 따지시면 제가 고의적으로 그날 한 것도 70조. 저것도 그렇죠. 안 먹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연 더백이에요. 우연투성. 그런데 법정에서는 벌써 우연이 너무 많이 겹쳐서 그 사람이 결국 사형을 받았다. 그런데 자유의로서의 멸소와 그 전체를 꽤 맞춰서 앞뒤 관계는 언제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와 변호사예요. 법정이에요. 이게 사회적 연극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연극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죠. 장례식이죠. 장례식에서 보면 그 거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다 상징적인 이름이 많아요. 그 살라마노 하는 영감, 좀 지저분한 영감이죠. 살라마노 이름만 들어봐도 이건 이태리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태리 이민이에요. 그런데 살라마 앞에 붙어있어요. 더럽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일하게 증인 중에 이 소설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을 빠졌더라고요. 셀레스트가 빠졌어요. 셀레스트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만이 식당 중에 있는데 친구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친구를 좀 좋게 증언하려고 그러다가 말수 없이 놓고서 뭐라고 그랬더니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계속 불행한 일입니다를 반복할 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선의를 가진 보통 사람. 그 셀레스트라든지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아까 멸소를 얻어 그런 이름을 가졌듯이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쇼죠. 그래서 장례식은 전부 검으로 세워요. 거기에 도마 베레스라는 그 이태리계입니다. 저 스페인계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베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만전에 양로원 약혼자라는 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베레스인데 정말 포장할 것 없어요. 막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복을 장례식에 있기 때문에 까만 한여름에 금으로 쓰는 때 막 땅을 뻘뻘 그러다 쓰러져요. 그래서 쇼를 하다가 결국 쓰러진 사람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정직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건 완전히 법정에 가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연구차 따라가기 직전에 한다는 소리가 야, 엄마가 죽지 않았으면 소풍 가기 참 좋은 날이라고 해요. 이건 좀 과하긴 하지만 깡패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증문 즉흥적이고 삶의 기법을 즐기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는 것까지도 정직하게 얘기하죠. 그 숨겨하는 인물과 그런 사람인데 그 바로 그 맨 마지막에 사인을 즐기는 것은 아마도 3년 전쟁이 저지르지 않으면 사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세계의 고인들을 잘 봤는데 거기도 제가 명쾌한 대답을 못하겠어요. 아마 그게 명쾌한 대답이 난다면 또 내가 검사가 좀 됐겠죠. 또 어떤 분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예. 신부 대화하는 거. 근데 그 신부가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잖아요. 글쎄요. 제가 질문을 지금 제대로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까미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 중에서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오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크게는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겠어요. 길게 연장을 못하면 이 사람은 헬레니스트예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한 숙배자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지중해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라는 것이 내해라서 맑고 깨끗한 바다예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라틴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저쪽 뭐저 유고슬라비아 쪽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 지주, 거기에 그 전체를 통과하는 정신을 그리스 정신, 고대 히랍 정신, 그리스 신화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세계의 사람이니까 하나를 부조리, 또 하나를 반항, 끝에 무슨 사랑이나 뭐 균형이나 이런 다는데 거기에 그 상징적으로 다 신, 히랍 신화에 신을 붙였어요. 하나는 시지프스예요. 중간이 이게 저 반항의 그 갑자기 그 생각해가지고 바위에 이렇게 붙잡을 독수리인데 프로메테우스가 생각해요. 프로메테우스가 소위 신에게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신의 불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런 성벌을 받잖아요. 그게 반항의 신이에요. 맨 마지막에 데메테르라는 신이에요. 데메테르랑 균형의 금지된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벌을 받았다 라는 그 균형의 신이에요. 그런 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명에 대한 헬레니즘에 대한 대단한 숭배 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인간들의 세계야. 그래서 히랍 신화에는 소위 제신들이라는 거죠. 신이 여럿이야. 기독교는 유일신이죠. 유일신을 향해서 나아가서 모든 정점에 꼭대기 신이 있고 나머지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히랍의 기본적인 신은 중간적인 세계예요. 히랍 말이 신인지 히랍 질투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라는 똑같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삶의 형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히랍 신화인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 신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악마적인 것들 그 중간에 소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한 이 삶을 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소위 그리스인인데 그걸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쪽 유럽 문명의 남쪽이 바로 그런 세계라서 그게 소위 균형,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세계. 그래서 무슨 미칠 듯 하지만 그걸 잘 통제해서 어느 정도 아삭아삭한 상태이지만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게 소위 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주의예요. 고전주의 세계가 이쪽이라면 저쪽이 낭만주의적인 세계예요. 거기는 영국, 그 다음 독일 이런 소위 안개가 많이 끼고 어설프레한 세계. 그래서 낭만주의 세계는 안개 끼고 저 불확실한 그런 세계죠. 거기가 기독교의 탄생지예요. 기독교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이 사람은 그 두 개를 양분해서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저위는 기독교 문명과 히틀러하고 공산주의 모두가 근본적으로 소위 절대에 대한 어떤 신앙 이 세상을 전부 명쾌하게 설명해서 저 꼭대기에는 신으로부터 설명해내야 되겠다는 소위 절대에 대한 향수가 극도에 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소위 히틀러리즘이고 공산주의 이런 소위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러죠. 소위 우리가 많이 기다린 저 끝에 메시아가 오게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미래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은 그런 미래로 밀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간 세계를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시시프하는 게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 기독교의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처음에 예심판사가 이걸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아, 난 그런 거 모르겠다 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흉부하고 그 장면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인데 그때 당신이 뭐냐 거기에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죽음이지만 남의 죽음이 뭐 중요한 내 죽음이 중요해. 그렇죠? 죽음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지. 추상적인 의미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내가 죽기 때문에 아무리 함께 죽어도 종권을 함께 해서 밑에 옆에 있는 전우와도 전우 저 사람은 자기 죽음을 죽는 것이고 나는 나의 죽음, 아주 고독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알고 죽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뭐냐면 반응은 딱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만약에 창조했다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첫 번째 조건이 저 끝에 죽음이 기다리게 만들어놨다. 그러는 거는 나중에 저 죽음 저쪽에 내세가 있고 아름다운 진짜 삶은 저기 있고 이건 우리의 그림자의 불과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희망,
알베르카르는 희망이란 말을 싫어했어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희망인데 이게 뭐냐면 미래의 내세적으로 연기시키는 건 안 된다. 죽음에 의해서 가두어놓은 이 세계가 세계를 의식할 때마다 비로소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하면서 이 삶을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노력할 필요 없죠. 내 진짜 삶이 저쪽 뒤에 있다면 이건 뭐 전달 잘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 희망을 차단시키는 죽음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의식하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나는 새벽 3시에 보통 사형 집행으로 오는데 발사 소리가 들렸죠. 그때 깨어있고 싶다 그랬죠. 내 죽음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의식이에요. 인간은 명쾌한 의식이 반성할 수 없는 의식이에요. 나의 인간적으로 이런 것이라고는 빨리 의식할수록 이 사이에 있는 이 삶을 풍요로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인 생각은 바로 철저하게 이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목이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면서도 알베르 카뮈에게는 신부님 친구가 많았어요. 이 정도 할까요?